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비올입니다. 오늘 4.4% 주가 올랐고요. 시가가 이제 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그 9,500원, 9,600원 라인을 한 번에 넘어왔죠. 여기가 이제 기술적인 그 저항 구간이었고, 또 갭이 열려있는 영역이었는데, 뭐 미장이 전날 좋은 것, 뭐 둘째 치고, 일단 비올의 움직임 자체가 또 시장보다도 더 좋았다. 지금 확실히 제가 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종목들이 먼저 회복하고요. 먼저 올라가는 포지션이 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 화요일, 수요일, 목요일 다 똑같거든요. 오늘 뭐 조선업종, 조선기자재 종목들이 강한 반등을 보여준 것도 또 최근에 건설주들이 실적 이슈 달고 올라왔는데 걔네들이 올라온 것도 역시나 동일한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. 비올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다음에 비올이랑 또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대장주가 있죠. 네, 클래시 있습니다. 지금 월요일 날 하락이 이거거든요. 클래시스는 일단 월요일 하락을 크게 영향을 받지도 않았고, 지금 신고가 혹은 뭐 전고점 트라이하는 구간이었는데 빨리 올라왔습니다. 비올이랑 포지션은 거의 단기는 거의 똑같아요. 업종 자체가 뭐 똑같고, 클래시스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보통 하는데, 비올도 조금 위치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월요일 날 가격 위로 종가를 잘 끌어올려 놨다. 수급도 나쁘지 않거든요. 지금 금투 매도한 거 제외하면은 다 좋아요. 예, 근데 금투 매도는 주가에 크게 영향 안 준다. 앞으로의 방향에도 크게 영향 안 준다. 연기금 매도 안 나오죠. 이게 중간에 연기금 매도 6만 주 끼어 있던 게 살짝 찜찜했던 것뿐인데 그 뒤로는 투신도 오늘 안 팔았고 보험도 안 팔았고 연기금도 팔지 않았고 사모펀드 기타 법인 매수가 쭉 이어진다는 거. 일단 기타 법인 매수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죠. 네,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를 반영해주는 또 데이터가 될수 있기 때문에 현재 비올의 움직임은 시장보다도 좀더 강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다. 이제 또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진행이 될 건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2분기, 1분기 이때 시세를 받은 애들이 최근에 발표하는 실적은 대부분 다안 좋게 주가가 반응을 합니다. 실적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. 2분기 때 시세를 크게 보여주지 못했던 애들은 지금 3분기 실적 발표가 괜찮을 때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비올 입장에서도 실적만 좀 괜찮게 뽑아주면은 그러면은 전고점 트라이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. 지금 클래시스도 어쨌든 실적 기대감을 들고 반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업종의 흐름 혹은 뭐 종목의 흐름 둘다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조금만 더 기관 쪽의 매수가 받쳐주면 투신 같은 애들이 좀 빨간불을 자주 보여주면은 생각보다 뭐 10,000원 라인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. 지금 10,000원이 오늘 저항으로 거의 작용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요 구간을 넘어가면은 결국 1,500원 윗라인의 그 저항 라인이죠. 예, 요 구간 여기를 또 이제 도전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 1차 저항 라인을 오늘 캔들로 넘어왔다. 이제 만 원만 넘겨주면은 전고점에 도전할 수 있는 포지션도 좀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러면 단기적으로 버텨줘야 되는 가격은 오늘 위쪽으로 올릴 때 시가 부근에 만들었던 9,600원, 9,650원 요 구간 여기를 이제는 최대한으로 막아주면 됩니다. 여기만 지켜주면은 홀딩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 요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. 저희 텔레그램 공식 텔레그램 링크를 영상 아래쪽에 댓글로 남겨드립니다. 이거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되고요. 입장하시면 또 장중에 놓칠 수 있는 뭐 그런 이슈나 뭐 지금 뭐 이런 업종들이 이런 종목들이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여기에 무료 종목도 다 이쪽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식적으로 또 이제 무료 종목들 올려드리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도 하시면 또 많은 도움 될 겁니다.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